지금 전화국에 불이 나서 전화가 안 돼.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. 안 돼. 근데 어렵죠. 너무도 영상을 보고 공부 있고 조금 간결하게 하려고요. 이게 뭐 여러 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돼.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해줘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전화국에 불이 나죠. 그래서 전화가 안 돼. 지금 고치고 있는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. 불이 되게 예뻐. 불이. 지금 전화국에 불이 나서 전화가 안 돼. 지금 고치고 어머니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셔. 지금 전화국에 불이 나서 전화가 안 돼. 지금 이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. 지금 전화국에 불이 나서 이 전화가 안 돼. 지금 고치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. 응? 어? 왜? 앉으라고? 여기? 아, 이거 요구르트 나 마시라고? 어? 아, 같이 나눠 먹으라고? 어, 고마워. 지금 왜 왔어요? 뭔 몰라? 이러잖아. 도와준 건 고마운데 왜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야? 오케이. 야, 그쪽도 반말하려고 그러는데 알아서 먼저 하길래. 난 오케이. 근데 반말에는 철학이 있어. 난 괜히 격식 차리고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건 질세이거든. 그리고 요즘에 글로벌이 추세잖냐. 이것만 줘? 딴 건. 배가 별로 안 고파서? 꼬르르. 다이어트 중이야. 오케이? 계란 누가 시켰어? 좋아요! 되게 좋아요. 되게 먹어갑니다 저희. 가자, 대게 먹으러. 뭐야?